레디, 셋, 고! 세 번 기회 주지? 세 번 기회. 세 번 안에 하면 돼. 다시 한다. 레디, 셋, 고! 오, 성공했어. 오, 다음은 내 차례. 오, 성공, 성공, 성공. 오, 예스, 신난다. 비키야, 너 숙제 다 했어? 숙제? 숙제 있었어? 숙제 있었잖아. 지금이라도 너 빨리 해. 안 그러면 너 점수 깎일 수도 있어. 안 돼, 빨리 해야겠다. 텔라, 넌 숙제 했어? 아니, 나 숙제 몰랐어. 텔라, 너도 빨리 해. 안 그러면 점수 깎여. 아, 숙제 너무 힘들어. 선생님 숙제 너무 많이 해줘. 맨날 우리 숙제하냐고 힘들고. 숙제 힘들어. 선생님도 숙제 내주시느냐고 힘드실 거야. 선생님이 뭐가 힘들어. 숙제만 내주는데. 우리가 하는 우리가 힘들지. 숙제하는 우리가 힘들지. 아, 진짜 선생님 너네 때문에 미치겠다. 아, 선생님이다. 큰일 났다. 숙제, 숙제. 이거 그냥 복도에다가 버린 사람 누구니? 어? 쓰레기통은 쓰레기통에. 몰라요? 기본적인 예의도 없니, 너네는? 너네 때문에 진짜 힘들어 죽겠다, 선생님이. 선생님, 뭐가 힘들어? 우리 힘들어. 우리는 열심히 숙제 선생님 시키는 거야. 왜, 우비키? 너가 그랬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텔라, 한국말이 많이 늘었네? 누가 제일 많이 알려주니, 한국말? 우비키, 많이 알려줘.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래, 비키가 많이 알려주는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숙제 내주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내주니까 우리 한번 성실하게 열심히 해볼까? 네. 너네 둘이 진짜 웃기다. 와, 난 죽었다. 우리가 힘들어. 맞지, 우비키? 와, 스텔라 완전 앵무새야. 내 말 다 따라해. 자, 우리 어디 할 차례니? 22쪽이요. 22쪽, 그래, 펴볼까? 산수유꽃 읽을 차례죠. 아, 배고프다. 점심까지 2시간 남았다. 아, 참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아! 22쪽. 여기 보면 무슨 꽃이 나오니? 오! 칼젤리. 사실은 젤리지. 산수유! 수유꽃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야? 왜 칼을 먹어? 이거 젤리야, 젤리. 그렇다면 우리 1번 문제 풀 수 있겠죠? 이 시에서 산수유꽃을 무엇에 빗대어 표현했는지 모두 고르시오. 모두 고르라고 했어. 그럼 몇 개 고를 수 있니? 한 개? 두 개? 젤리. 세 개, 여러 개 고를 수 있겠죠? 야, 너 그러다 진짜 혼나. 응, 안 혼나. 그래서 우리 1번 정답이 뭐겠니? 햇살이요. 그렇지, 햇살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모두 고르라고 했으니까 하나 더 골라볼까? 누가 말해볼까? 비키가 말해볼까? 저요? 깨알. 아니지, 깨알이 아니라 여기 써있지? 차조알이라고 써있습니다. 차조알.
칼라야, 너 하나 줄까? 자, 여기. Thanks, Vicky. 뭘? 뭐야, 이거? 아, 이거 스퀴시잖아? 아, 못 먹는 거잖아? 아, 웃기다, 웃기다. 어, 미키, 두고 보자. 비키야, 너 안경을 꼈었니? 네, 얼마 전에 시력이 안 좋아진 것 같아 구매했습니다. 그렇구나, 아주 멋지네. 멀려. 아. 그래, 그럼 3번 문제 비키가 한번 읽어볼까? 네, 3번.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계절은 어느 계절입니까? 그래, 봄이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전에 어느 계절이 되겠어요? 그렇죠, 봄이죠. 이름 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이름 봄. 나머지도 이제 쭉 풀어볼까? 나도 간식 있어. 경등팬껌. 너 요즘 하트야트 나왔어? 아, 맛있겠다. 오, 스텔라, 나도 하나 줘봐. 싫어, 너 나한테 거짓말 했잖아. 알았어, 진짜 줄게, 진짜. 진짜, 진짜 코코다. 알겠어. 자. 오호, 땡큐. 뭐야? 오비키 바보? 가짜 꿈이잖아? 야, 장난하지 마라. 나도 진짜 줬으니까 너도 진짜 줘. 알겠어, 진짜 줄게. 진짜지? 진짜네. 오, 진짜잖아. 다 맛있겠다. 여기 수업 시간에 먹는 게 제일 맛있어. 키키키키 오비키. 풍선껌 크게 불어야지. 웃겼는데 풍선껌 크게 불 수 있어요? 네, 해볼게. 아. 너 오비키 자꾸 장난치니 수업 시간에? 아,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수업 시간에 몰래 먹기 대 실패. 부산에서 우리 부산에서 세상에 보내준 채원 오비키님. 와, 너무 이름 예쁘잖아. 채원. 오, 이름도 예쁘다. 야, 대박. 오, 너무 좋아요. 누나 서비스 오비키 고객님. 고객님, 와, 귀여워.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쁘게 그렸다. 네. 세상에. 한번 조심히 뜯어보겠습니다. 저걸 다른 걸로 제가 해치지 않게. 두두두 두두. 우와. 와, 너무 예쁘잖아. 금손이다. 야, 어머머머, 색감 봐, 너무 잘 골라. 천재네, 천재. 어, 맞지? 너무 귀엽지, 엄마? 어, 완전 장난 아니야. 3번을 먼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둠, 뭐가 들었을까요? 우와, 예쁘다. 이야, 오, 와우. 오, 두둠, 우와, 너무너무 좋다. 와, 토끼, 너무 귀엽잖아. 이거 다 스티커를 잘라줬어, 이렇게 붙이기 편하게. 스티커도 다 잘라서 줬네, 바로 쓰라고? 오, 이렇게 띄어가지고 여기다가 슉! 이렇게 붙이면 와, 대성공이다! 어머머, 토끼 예쁘네, 어머머머. 이들 뜯어보면 두구두구! 와! 뭐야? 우와, 피지 스피너 같아. 오! 우와, 파밋인가 봐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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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밋이다. 우와! 느낌 좋잖아? 어머, 그게 수제 팝이다 아니니? 세상에. 마지막 대망의 하이라이트 1등, 과연 뭐가 들었을까요? 우와, 어머, 공책입니다. 어머, 너무 귀여워. 우와, 미키마우스잖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미키니마우스. 오, 체크리스트 체크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유니콘 체크, 스티커 체크, 미키마우스 체크.
빨려! 아 너무 귀엽다. 이것도 이렇게 열심히 그렸네. 와 꽃이랑 너무 예쁘잖아. 너무 귀엽다 얘. 강아지 꽃 너무 예쁘다. 오 미키 누나 서비스 한번 뜯어볼게요. 뭐야? 게임이다 게임! 게임 해봐야지. 너는 수수께끼인가 보네? 재능이 있다 재능 있어. 오 진짜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하지? 여기서 시작이죠? 출발! 아 그럼 나는 바다로 고! 와 게임 진짜 재밌다. 귀여워 미키. 다음 서비스 뜯어볼까? 우와 꼭 보세요. 꼭 보세요 볼게요. 꼭 보라고? 뭐야 궁금하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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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지? 오 편지가 삼각김밥으로 되었다. 아무 해도 다음에 한번 딱지. 아 딱지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다 이 말인가 봐. 아무가 뭐라고 되어 있는 거야? 궁금하네? 아, 저 이해한 것 같아요. 이 딱지가 이 모양이 된다 이 말이죠? 비키가 한 말이 맞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채원 오키님 우리 재밌는 게임이랑 또 만들기 그리고 랜덤박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랜덤박스 읽기 대성공.